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듀스의 주옥 같은 명곡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듀스의 노래! 노래. 예. 자, 첫 번째로 우리 버벌진트가 선택한 듀스 노래 들어볼까요? 이게 데뷔곡이에요. 예. 93년이었었죠. 그렇습니다. 93년도.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그렇게 나이 차이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 이렇게 가사가 처음부터. 네.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재영 배웠어요. 정재영. 베이시 시대 네. 내가 날 버린 이유에서 네. 싫어 이제 싫어. 잘래네. 아, 버벌진트 얘기는 듣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하루하루 네. 아. 첫 구절부터 현도 형님의 그 패기 어린 목소리가 네.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어요.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왠지 싸움 잘하는 형이 음악하는 것 같은 느낌. 이 곡 처음에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몇 살 때 만든 거예요? 데뷔할 때? 그죠? 아니요, 아니요. 그 현진영과 와우를 제가 했어요. 제가 규현 씨보다 SM 훨씬 네. 위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SM이 잠실에 있을 때 이제 지하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어, 장마지고 그랬었거든요. 풍납동 일대가. 막물 퍼나가고. 그랬던 SM의 처음 그 시작이 생각이 나요. SM이 있었구나. 형, 나를 돌아봐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아, 그래서? 어, 좋다. 진짜. 아니, 지금 근데 분명 다들 취했어. 일찍 만들 때마다 돌아보는 경우 드는 거죠. 진짜 돌아보시네. 네. 그랬는데 그때 현진영 씨가 좀 공백이 생겼어요. 유야무야 되고. 저도 그때 사실 마음속으로 댄서로서 끝나지 않고 아하.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이런 춤을 출 때 이런 박자였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열망을 건반에다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진영 선배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형, 나도 곡 하나 썼어. 딱 눌러줬더니 어? 야, 이거 나 줘라. 나 이번 앨범이 늦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수만 사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어, 네가 그랬니? 네가 곡을 썼어? 비슷하네. 뭐 이런 그때 SM 출신은 다 할 수 있어. 노래 딱 끝났더니 야, 너 이거 진짜 네가 혼자 쓴 거니? 그러더라고. 아, 예, 아이고 쭈뼛쭈뼛 막 이랬죠. 그때보다 자신감 없고 그래, 야, 당장 앨범에 넣자 이래서 제가 입봉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거 이 노래인가요? 그게 너에게만이라는 노래고요. 버벌진트가 이번에 듀스 헌정 앨범, 20주년 헌정 앨범에는 이 친구가 그것을 리메이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를 돌아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서 세 번째 갑자기 딴띠리댄띠딴띠딴 서커스단에서 나오는 그런 프레이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왜냐면 힙합은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그때만 해도 법적인 문제보다는 일부러 갖다가 써서 티내는 게 그게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댄스 뮤직 제가 좋아하는 뉴잭 스윙 이런 비트를 뉴잭 스윙! 오늘 방송의 키워드야! 뉴잭 스윙! 저희 콘서트 핵입니다. 아니 근데 자, 내 노래 제목에 맞게 나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양윤석 씨가 서태지와 아이즈를 준비할 때도 네. 이거 뭐 약간 뭐 인정 못했다고. 아, 다들 그랬어요, 솔직히. 현석이 형이 했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야, 나 판된다. 아, 뭐 이러니까. 네. 에이, 형이. 그럼 형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로서 자기가 이제 들어간다. 아~ 그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 서태지. 네. 서태지 씨.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인사. 그래서 네. 아유, 재밌네. 전설 따라 삼촌이 같아. 전설의 고향이라고 네, 해서 이 얘기가 너무 오래된 얘기가 된다. 그 같이 뭐 그 서태지 아이들이랑 뭐 술자리도 같이 갔고 막 그랬어요. 그 행사나 뭐 이런 그 방송 끝나고 뒷자리 할 때 근데 그때부터 서태지 씨는 되게 신비한 인물이었어요. 정말로. 언제나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14시간 가는데 LA 공연하러 서태지 씨랑 동갑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뭐 현석이 형이 아 이거 또 자꾸 그 목소리 나오네. 죄송해요 현석이 형. 현도야 인사해. 현철이 너랑 동갑이야. 예. 앞에 형이 박진영 형 정도면 진짜 끝이에요. 삼대기 형. 야 JYP 한번 해주시죠 형님. JYP.
잘 몰라요 그 부분. 네. 네. 너예 한다 너예 뭐야 너 이명주 불러 너예 했는데 그대로 들쓰면서 너예 너예 제가 공기만 소리만이 안 돼요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이어서 소리만 완소, 완소. 그 이어서 한다며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인사를 시킨 거예요 동갑이야. 그래서 제가 아, 예, 태씨 알죠. 이제 친하게 지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지금 성대모사 충만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태씨 그럼 저 동갑이니까 이제 다음부터 말 놓고 편하게 지내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빠른이에요. 빠른. 알게 뭐예요, 제가. 그래 같은 출입면 뭐 민트에. 아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같은 나이 맞는데 네. 그럼 개월수도 따져야지. 그렇게 따지면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지 빠른 3, 5인데 아 그만해! 진짜! 3, 6이랑 뭐 다 계세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말해도 좀 친구면 친구, 한 살 형이면 형 뭐 이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요. 이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아마 이게 지나죠. 아 서먹서먹해졌다. 한마디로 삐지신 거네요. 아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저 삐져가지고 아니 뭐 그 말을 안 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다 삐졌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만큼 삐지는 것까지밖에 모르는 그 그릇이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약간 또 이 말에 삐지신 것 같은 분들이 아니 근데 이현도 씨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데뷔했는데 항상 서태지 아이들 밑에 이렇게 항상.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저도 나름 뭐 동네에서 공부도 잘 어렸을 때 잘했고 뭐 개구장이에 골목대장이었고 했다가 듀스하면서 태어나서 2등을 제일 많이 해봤어요. 2등 타이틀은 저희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분이 훌륭하고 인기 있고 탑이라는 아이콘이라는 거는 뭐 여전히 인정하고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폄하를 받아야 되고 흑인 음악에 대한 더 뭐 뭐랄까 연구라든지 뭐 깊이 뭐 이런 것들이 폄하가 돼버려서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른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춤 성향도 그렇고 아류다 2등이다 라는 그런 폄하당하는 느낌이 참 싫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음악이죠 디스와 스테지가 영향이 좀 기본적으로 락 기반이고 전혀 다른데 예.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아주 속 깊은 얘기고 예 이거 우리가 이따가 슬로우 걸어가지고 잔잔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속 깊은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아니야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이런 게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랑 약간 맞물려서 원래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원래 언론이나 미디어는 그렇게 비교하는 걸 즐기는 사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그 비교하고 뭐. 이렇게 몰아간 덕분에 저희도 얻은 게 더 많다고 그렇지 아, 그럼 그렇지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뭐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이제 우는 거 따시죠 아니 우는 거 아까 여성 편지 같다 서태지에게 영상 편지야. 다시 한번 결혼하잖아요. 어, 축하한다고. 어,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요. 네. 우리 친구예요. 한 번 더. 우리 72년생이니까 한 번 더 친구예요. 한 번 더 의뢰해 보자. 팀 보면서 안 되는데. 나이도 이제 마흔 넘었고. 뭐 하실 거예요? 자, 뭐 세다. 네가 하실 거면 하고. TV 여기 보면서 막 네. 이런 거 시키면 네. 뭐 마지못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 하죠. 아, 진짜 되게 곤란하겠다. 아, 근데, 하기 싫은데. 어, 아. 지금 어때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거 하면은 내일 기사가 모든 뭐, 헤드라인이 뭐 이현도 서태지에게 사과. 아니야. 화해. 화해지. 아니 화해. 싸운 적이 있나? 한번 해주세요. 어,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예.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치과 하시니까 무조건 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현석이 형과 준호 형과는 참 친하게 지냈었는데 동시대를 살면서 제가 서태지 씨 좋은 얘기한 건 이렇게 안 나가고 나쁜 얘기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90년대 아이콘은 서태지 씨라고 생각하고요 아, 정말요 그 덕도 많이 봤고요 네. 아무튼 저와 함께 브로겐 아이로 이제 세월을 지내고 계신데 언젠가 만나 뵈면 서로 말은 놓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인사를 반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등남하세요. 최고의 영상 편지다. 6mm 브레일 거죠 평창동으로. 떴다 자고 안 되면 그냥 저기 집 담벼락이라도 따. 나 저 쉴 때 우리 집 많이 따갔어. 우리 집 저기 현관 많이 따갔어.
공식적인 데서 듀스와 서태지와 할 때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너무 공식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의미 있는 두 아이콘이 그죠. 대단합니다. 자, 버블지터 뮤지 이분들이 헌정 무대. 아, 야 이거 좋아. 나를 돌아봐라. 이렇게. 하나 어떡하지? 두 분은 직접 맞아.